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해온 정부는 일단 현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우나와 운동교실 등 감염이 확산하는 일부 업종을 선별해서 추가로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잠정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를 높일 경우 중소자영업자들이 받을 사회,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시설들을 선별해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핀셋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2 플러스 알파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사우나, 한증막과 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 일부 실내 체육 시설의 집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과 카페, 독서실 등의 운영도 중단되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행사와 파티도 금지됩니다. 또 대학 입시를 위한 교수 외에 학원 등에서 진행하는 음악, 노래 교실도 금지됩니다. 비수도권 전 지역의 거리 두기는 내일 자정부터 1.5단계로 상향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2단계로 올릴 수 있게 했는데 집단 발병이 이어지는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등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